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방송도 많이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분위기 자체가 스프 마네킹 흐린 격속에 대해 뭐 토끼춤, 엉거주춤 그 현진영이 아닌 뭐 어떤 재즈에 관련된 수식어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가창력에 대한 부분도 되게 높게 사주고 소리처바가 재즈 힙합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재즈 씬에서 섭외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사실 그 배장원 교수도 소리처바 할 당시에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을 또 하게 된 것처럼 물론 흐린 격속의 때가 스케줄도 많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소리처바 시절도 행복했고 다양한 장르의 경험으로 나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작곡가와 프로듀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듀서가 작곡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편곡도 잘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사 작곡 편곡자가 프로듀서는 아니거든. 작곡가가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듀서들이 작곡 편곡 외에 해야 될 일들을 수월하게 잘 해내야 정말 좋은 프로듀서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가수를 프로듀싱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끼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작곡가들을 프로듀서로 만드는 그 일에 너무너무 흥미를 많이 느꼈었고 그 시점에 이제 소리처바도 잘 되고 그리고 따르는 작곡가들도 이제 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이제 작곡가를 프로듀서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됐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잘된 작곡가들이 뭐 지금 이제 불회명곡 최다 우승 편곡을 하신 최용호 감독, 테이와 핸섬 피플 프로듀싱도 하시고 JK 김동욱의 2집 타이틀곡을 썼던 홍보라 작곡가도 그때부터 함께 했던 작곡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기억하지 말아요도 함께 작업을 했죠. 이게 솔직히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을 갖고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자유롭게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작곡가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그 친구들의 어떤 작품료나 저작권료를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저는 이제 다른 걸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일을 주고, 그 친구들의 프로듀싱을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성장하면, 곡비나 저작권료를 포기하는 대신, 그 친구들이 만든 곡에 대한 사용 승인권을 내가 계약 기간 동안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 친구들 곡을 쓰게 될 경우에, 나한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팔로우가 생길 거고, 그 팔로우로 인해서 나머지 몇십 명의 작곡가들이 또 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너무 그 회사 운영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숫자 개념도 약해요. 작곡가 동료들하고 맨날 회식하고, 또막 귀가 얇아서 주변에 이제 매니저들이 아우 대표님 대표님 그러면 우쭐해 갖고, 제가 그 당시에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는데 아 차가 너무 없어 보인다 뭐 그래도 좀 외제차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뭐 이런 얘기에 혹해 갖고 차량 외제차량도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을 그냥 사장놀이를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료나 어떤 그 작품료에 대한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수익이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회식이다 뭐다, 그리고 뭐 생활비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3, 40만 원 쥐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일을 해갖고 뭐 수익이 발생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모르는데, 뭐 아직 입봉하기 전 친구들도 있었고, 또 입봉을 했어도 아직 활발한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작업을 하는 한 친구가 또열 친구가 되면 그게 벌써 돈이 10명이 되면 3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달 그런 식으로 이제 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나 행사한 돈을 회사에다 다시 투자를 해서
좀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너무 반복이 됐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진짜 눈덩이처럼 커졌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빚이 엄청 많이 생기고 회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은행 대출까지 받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유지하는 어떤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출만 나갔던 거지. 그리고 점점 작곡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팔로우보다는 그들에게 지출하는 돈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폐업을 하기 직전에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큰 깨우침을 받았죠. 그 뭐 그러면서 뭐 와이프는 나를 좀 말려야지 그 좀 이게 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직 젊었고 내가 내 성향상 말려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켜봤었고 이제 덕분에 굉장히 큰 빚을 지고 회사를 폐업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약간 퍼블리싱과 가까운 개념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퍼블리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곡가를 프로소로 만드는 과정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보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나만이 구사할 수 있는 뭔가를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애들을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라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하고 함께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사수, 스승이 저잖아요. 그런 부분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경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 다. 곡에 의뢰를 받거나 오더를 주거나 이런 거는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 외에는 사실 누군가를 믿기에는 내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쪽 계통에서 많이 이용도 당해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입을 시킨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 회사만 없어졌다 뿐이지 그때 있던 작곡가들이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각자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모여갖고 지금도 저하고 함께 일을 해요. 사실 뭐 손해는 많이 보고 뭐 어쨌든 회사는 망했지만 사람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뭐 실패와 뭐 성공을 거듭하면서 느낀 건 성공 또한 사람이 함께하는 거고 실패 또한 사람이 함께하는 거고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이지 보여지는 물건이나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죠.